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를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아, 오늘은, 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니, 세 이야기. 마리아는 너무 슬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을 막아 놓았던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어요.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나 봐요. 제자들이 달려가 무덤 안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없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나 봐. 마리아가 말했어요. 제자들이 돌아간 후 에도 마리아는 엉엉 울었어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으로 들여다보았어요. 마리아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보았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왜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왜 울고 있었어요? 누구를 찾고 있나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예수님,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어요?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아, 이 그림 안 보여줘서 제가. 마리아야, 그 사람이 불렀어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눈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마리아는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너와 같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 있는 나의 집으로 가야 한단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겠니? 내가 먼저 갈릴리 바다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말이야. 네,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더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아니구나. 새 이야기 읽어드리겠죠. 네. 다음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겐 자랑해요. 이 이야기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앞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위에 있던 일을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 로 올라가셨어요. 곧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알려주었어요. 여러분들이 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의 부탁을 기억하여
지키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곧 다시 오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요.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갔어요. 이곳에도 갔고 저것도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용감하게 전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말이에요. 제자들을 용감하게 예수님이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하나 먹어봐.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가시는 길을 알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제자들이 싫어하며 감옥에 여고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자 기뻐했어요. 더 열심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네,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랑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더 다음 편 재밌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